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 작물 재배 지도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심지로 전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유치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바나나 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패션플루트, 애플망고, 멜론 등 동남아가 주산지인 과일 재배가 국내에서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사과와 배를 비롯한 전통 과일의 주산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등 작물 재배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해남군이 치열한 경쟁 끝에 센터 부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3,600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내년에 바로 착공해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설계 기초조사 들어가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완공해서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 재배 적지조사, 기상재해 대비 등 기후 관련 데이터 플랫폼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첨단 인프라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로 생산 유발 효과가 8,7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4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열대 작물로 뭔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증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작목을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서 키워야 될지 재배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남에는 해남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장성 아열대 작물 실증센터 유치에 이어 고흥 아열대 중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남도가 이 같은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